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한 시간 2021 K3리그 3라운드 청주FC와 화성FC 경기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주FC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김상재, 포백의 인석환, 이민영, 유재호, 강영종, 미드필더진에는 김재영, 이정택, 이풍범, 김상우, 최전방 공격수에는 이동현과 한수국이 나서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화성FC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박성민, 3백에는 조영진, 최영훈, 박지우, 미드필더진의 공용훈, 황진산, 박태웅, 장영우, 3톱에는 김도영, 박재환, 조동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예, 많은 청주의 팬들이 찾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재호가 준비합니다. 빠르게 기습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자, 지금도 시도 좋아서 돌파 좋아요.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 따내는 이풍범, 강영종에게 연결합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뻔했네요. 자, 지금도 야, 좋아요. 오른쪽 빠져 열렸어요. 자, 오른쪽에서 자, 박재환 아니고 박재환 슈팅 가야죠. 박스 안쪽. 자, 슈팅 하지 못했고요. 지금 늦었어요. 역시 이풍범 선수가 노련하게 패스를 차단했네요. 오른쪽 잘 왼쪽을 봤어요. 바라봤습니다. 패스 잘 빠졌고요. 자, 지금 워낙 좋은 패스였고요. 자, 공 잡고 돌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슈팅.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 순간의 찰나라 그러죠. 그렇죠. 요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인데요. 보통 감아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등에 얹을지 아니면 감아채 할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선출이기 때문에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무릎 쪽인데 네. 지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주심은 들 것이 들어라고 하는데 네. 박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특히 지금 스토퍼 그러니까 3백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그렇죠. 전반 초반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화성의 김학철 감독의 머릿속은 오늘 날씨도 구름이 한데 상당히 네. 어둡게 변할 수밖에 없고요. 자, 무릎을 일단 기습적으로 공격 펼쳐갑니다. 한승욱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스에서 이제 프로 경험도 있고 지금은 빠르게 세트피스를 시도하면서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과감한 슈팅. 네. 역시 공격 수전이라면 저는 욕심내는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미드필더들은 볼 처리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원에서의 여유스러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박지우 선수 쪽으로 지금 주심이 달려가고 있는데 안 돼요. 자, 네. 네.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계속 경기에 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비쳤지만 결국 부상으로 박지우 선수가 오늘 경기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뭐 경기 초반에 이런 수비의 핵심적인 자원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되면 네. 상대에게는 기회, 그러니까 본인 팀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초래하기 때문에 볼 처리를 안정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 시켜줬고요. 잘 밟았어. 자, 오 들어왔어. 굴절되면서 선취골은. 청주가 가져갔습니다. 이동현의 득점. 자, 지금은 최전방 투톱 라인 한승욱과 이동현 선수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한승욱 선수가 밟아주고 이동현 선수가 사실은 논스톱으로 때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볼 터치라고 상대의 템포가 수비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놨는데 지금 선수 교체가 있네요. 네. 앞서서 박지우 선수가 좀 부상으로 나가게 됐고요. 심우현 선수가 투입이 된 그런 자막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심우현 선수는 FC서울에서의 이제 프로 잔뼈가 굵은 선수고 네. 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에 조금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왼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황진산 선수의 박스 밖에서의 슈팅. 네. 오늘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도 땅볼 슈팅 상당히 좋았고요. 네. 지금 네, 더군다나 그렇죠. 제일 어린 선수는 2002년생이면 몇 살이죠? 2002년생이시면은 뭐 이제 22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럼 뭐 15살 차이가 나네요. 네. 자, 박스 돌파 좋았고요.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예전 시대보다는 좀 선수 생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조금 예전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2-1 패스를 받고요. 잘 나갔어요. 오른발 슈팅 득점합니다. 강영종, 청주가 2-0으로 달아납니다. 자, 강영종 선수 지금 사이드백 자원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을 파고들면서 공간을 잘 탈취해냈고요. 네. 자, 지금은
역시 두 개의 골을 복귀해 보면 두 개 다 모두 카운터 어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재환 선수였고요. 자, 지금도 자, 청주가 지금도 따냈습니다. 잡았어요. 자, 지금은 예, 온사이드고요. 아, 조금 밀려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올라갔는데요. 낮게 올렸어요. 자, 기습적으로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은 슈팅이죠.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김지영 선수의 과감한 슈팅. 자, 이거를 이 패스가 연결됐다면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잘라냈습니다. 한승욱 뒤쪽 이풍범 주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아, 열렸어요.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화성이 3백을 서고 있습니다만 파울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향한 한 번의 패스가 다시 한번 차단이 됐고요. 인석환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열렸어요. 야, 한승욱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한승욱 선수 몸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두 번의 골에서는 골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반의 청주의 세 골,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에만 청주가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올려줬습니다. 자, 골키퍼가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청주가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전반이 종료가 됐네요. 자, 전반 15분까지는 이제 화성이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였습니다만 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청주가 다시 한번 역습을 펼칩니다. 자, 반대에 잘 봤어요. 자, 빠져나갔는데요. 온사이드에요. 온사이드에요. 이풍범 왼발 슈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겠지만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또 빠르게 이어가는 청주입니다. 자, 반대편에 선수가 지금 청수도 있는데. 자, 치고 들어갔는데요. 자, 한 명 복귀를 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자, 슈터링이 나와버렸네요. 지금은 화성은 1라운드 때 이제 부산교통공사랑 맞붙어서 1대 빠졌어요. 열렸어요. 조동건. 자, 지금은 첫 번째 폴더치가 길었네요. 다고 네. 힘내시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분이 정말 이제 축구의 찐팬이시네요. 그러시죠. 자, 코너킥 올라옵니다. 오, 슈퍼세이브. 자, 지금도 조동원 선수의 헤더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김상재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기동력은 떨어진 조동원 선수의 모습입니다만 네. 역시 이제 노련하게 볼을 차요. 그렇죠. 자, 좋아요. 조동건. 자, 엠바 슈팅. 화성이 드디어 추격골을 쏘아올립니다. 주인공은 조동건입니다. 자, 이 청주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 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숫자는 많긴 합니다만 이게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 패스. 왼발 슈팅! 바로 또 쫓아가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좀 먼 지점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 첫 번째 볼터치 특히 이동 트래핑이 상당히 이제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낮게 올라왔고요. 왼발 슈팅. 자, 지금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논스톱으로 돌려놓는 슈팅이었는데 중원에서 뭐 선수들끼리의 볼 경합이 치열하고요. 다시 청주가 잡았습니다. 손민우. 때려야죠. 손민우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골키퍼가 막기 상당히 어려운. 서정진. 자, 몸싸움이 치열했고요. 끝까지 발을 뻗으면서 공을 지켰습니다. 사이드 열어야죠. 자, 오른쪽 자, 열어줍니다. 완벽하게 장영우. 열렸어요. 장영우 크로스 올라갔고요. 자, 열렸어요. 아, 지금은 네. 아웃이 선언됐네요. 네, 그 전에 골라인 아웃이네요. 패스 연결됐고요.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도 무리한 태클이었고요. 강홍식이 공을 끝까지 지켜냈고요. 자, 온사이드에요. 온사이드에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였어요. 아,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네요. 오른쪽으로 돌려줬고요. 자, 볼 차단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 김재영. 패스 연결됐고요. 자, 지금의 패스가 열렸어요. 자, 오른쪽인데요. 자, 이거 해결해야죠. 자, 이동현의 슈팅. 하지만 높았습니다. 잘 봤죠. 선택 좋았죠. 네. 하지만 너무 자, 뺏기지 않았고요. 자, 열렸어요. 지금 열렸네요. 열렸어요. 두 명의
공격수 자, 3명이에요. 빠른 이동현이고요. 패스 연결됩니다. 반대편에 있어. 자, 오른발 슈팅! 첫 번째 볼 터치가 좋지 네. 못했어요. 자, 뒤쪽으로 흘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깊게 안 갈 거예요.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와서 사이드 측면에서 계속 노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 같은데 지금은 깊게 가라 그러네요. 네. 89분입니다. 찍어 쳐졌고요. 뒤쪽!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오! 아, 볼 살아 있어요. 위험해요. 비어 있어요. 하지만 슈팅이 떠버렸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나왔습니다. 새로 지금 슈팅을 시도했는데 막히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요. 골문 쪽으로 올려주는데요. 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클리어 지금 실수였어요. 자, 연결됐는데요. 박스 안쪽 뛰어줬고요. 헤딩 떠고 슛! 네, 들어왔어! 조동건!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조동건의 오늘 경기 멀티골이 터집니다! 자, 지금도 지금 인저리 타임. 저희가 지금 조동건 선수의 계속 이름값을 지금 예,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조동건 지금 따라가는 골. 청주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네. 하지만 박태용이 막아섭니다. 자, 한 번 더 붙여줘야겠죠. 자, 끝내네요. 자,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청주가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 0 리드를 가져갔지만 후반전 화성FC 후반전 세 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3대 3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청주FC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경기죠. 네.